안녕하세요, 코비가이 토피디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행 갈 곳은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 동백이 피는 계절이 왔잖아요. 동백 피는 계절에 여수에 꼭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수 여행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제가 소개할 이번에 여수 여행지는 아마 엄청나게 운동이 되는 코스일 겁니다. 먼저 오동도인데요. 여기는 동백꽃으로 유명하죠. 제가 갔을 때가 12월이었으니까 지금 가면 아마 거의 꽃들이 많이 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구간 중에서 한 구간을 선택해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진짜 완전히 허벅지가 터질 만큼 운동이 되는 구간이에요. 저는 바람골도 좋지만 그 옆에 바람골에서 한 번 더 가면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옆에 내려가는 구간에서 사진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동도에서는 그 구간에만 내려갔다 올라오신 걸 추천합니다. 오동도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탁 트인 기분을 느끼기엔 정말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 동백열차는 제 생각에는 나올 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동백꽃이 활짝 피었을 것 같아요. 오동도 가서 동백꽃 물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도 오동도의 모습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남의 이 시원한 바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블카는 개인적으로는 오동도에서 돌산으로 가는 게 사람이 확실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빨리 타고 싶다면 오동도에서 돌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산으로 넘어오면 여수의 돌산대교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오셔서 야경을 구경하시기에 정말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물론 낮에 와도 경치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향일암으로 향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차하는 역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향일암도 역시 아마 허벅지 터질 만큼 계단을 올라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계단이랑 평지길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계단길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이 귀여운 불상들이 보여서 힘든 것도 약간 잊을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불상이거든요. 요번에 이 불상 있는데 BTS RM이 와서 완전히 핫해져서 지금은 외국인 분들도 엄청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계단 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여기에 절을 지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저는 신기했습니다. 정말 그 옛날 분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도대체 이 절을 지은 거지? 라고 정말 신기할 만큼 저는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쫙 보이는 남해가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롭게 가시는 분들은 이 향일암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수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게트 버거라는 게 있어서 먹어보았는데요. 바게트 버거는 흔히 예상하는 맛인데 바게트 속에 들어있다. 이 점이 약간 독특하고 특이했던 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쑥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이건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수에서 먹은 최고의 식사는 이 돌게장이었는데요. 여기는 비용만 지불하면 이 양념과 간장게장이 거의 무한으로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반찬들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완전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강추였어요. 강추. 역시 계상은 밥도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수분들이 간다는 이 라면집을 와봤는데요, 해물라면을 먹었는데 스프가 이 가게만의 뭔가를 추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정말 푸짐하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면서 여수 여행을 마쳤는데요, 여수가 정말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저는 가볼만 하더라고요. 동백꽃부터 향이람까지, 그리고 여수의 맛있는 먹거리들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